간편하게 빠르게 시간의 구애 없이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한 거 몰랐어? 오늘도 나 지니가 알려주지. 차에 탄 채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다들 알지? 드라이브 스루에서는 커피나 햄버거만 살 수 있다? 아니 아니지. 이제 민원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명 차 타고 척척 민원 센터.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고 서류 발급이 되는 동안 수수료를 결제하면 끝.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웬만한 서류 발급은 오케이. 네, 민원인들에게 좀 어떤 지금 하는 거 아니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에게 이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아니면 민원인에게 좀 발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들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또 차 타고 척척 민원센터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발급받은 민원인들은 참 좋은 시책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 그냥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네. 자, 차 타고 척척 민원센터 최고! 차량 이용자에게 편리한 정책만 있는 게 아니냐고? 물론 아니지. 무인 민원 발급기가 있잖아.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청, 도청, 공항, 제주항, 컨벤션센터까지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농지원부, 지방세 관련, 건강보험 관련, 법원 등기부 등본까지 최대 86종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 게다가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면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절반! 단지 그것뿐일까? 무인 민원 발급기는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더 늘었어. 제주도청 민원실과 제주시청 민원실,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을 포함한 총 9곳의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는 연중 무휴 24시! 무인 발급기 이용이 생소하고 어려운데 민원 서류 발급 가능 시간까지 행정기관을 찾을 수 없다. 방법이 또 있지. 제주도청 민원실은 매주 월요일,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오늘도 지니가 전한 소식이 도움이 됐다면 말 안 해도 알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 안녕.